유담 나비면제 전부 사라지는 건가요? 지금 몇 군데 대형 회사들은 나비면제가 없어진다고 나왔어요. 소형 보험사들 지금 삐끔, 삐끔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보험아, 17년 된 보험 경영 노하우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골든나라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이런 건가요? 네. 어린이와 어른,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합성어예요. 결론적으로는 30살, 30살 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 왜? 유상 납입 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료나 누적 한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상크미님. 어린이 보험 수수비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보험 수수비는 성인보험이랑 거의 다 비슷해요.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종 수수비, 엔데 수수비, 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나머지도 몇 개가 짜잘한 거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질병 수수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부분. 여기다가, 일단 질병 수수비뿐만 아니고, 엔데 수수비와 종 수수비가. 특히 M사 같은 경우는 두 구좌로 가입은 가능한데, 종수비가 지금 높게 가입이 되는 데가 N사, 아니면 H돈보 그레이드, 아니면은 D사. D사는 근데 많이 안 들어가는데 5종 기준으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D사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